강남구의회는 지난 10일 지역 내 모범 어린이 8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. 마술쇼와 태화토마토 어린이 합창단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된 시상식에는 이관수 의장과 이재민 부의장 등 강남구의원과 학부모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표창 대상자는 지역 내 32개 초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습니다. 강남구의회에서 처음 연 모범 어린이상 시상식은 바른 인성과 착한 행동으로 모범이 되는 어린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습니다.